다음 날 아침. 너 학교 안 가? 아니라. 학교 왜 안 가? 아니 가지 말랄 때는 그렇게 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왜 안 간다는 건데? 할머니 오기 전까지 학교 안 가.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아니 할머니랑 너랑 학교 가는 게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내 할머니인데. 넌 내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기도 하고 할머니 손자기도 해. 그리고 엄마가 키운 게 아니야, 나 할머니가 키웠어. 너 지금 나랑 말 장난하냐? 야, 학교 나가. 그리고 나갈 거면 나 엄마랑 아빠가 나가야지. 여기 할머니 집이야, 왜 할머니가 나가? 그리고 그렇게 정 싫으면은 내가 할머니랑 할머니 가게 살게.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니? 아 맨날 할 말 없으면 그렇게 대든데. 시끄러! 학교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아유, 징그러워. 아유. 학교 등교까지 거부하는 유성이. 할머니가 작은 쪽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아픈 할머니를 외면하는 엄마와 아빠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시무룩하던 유성이가 갑자기 가방을 챙기는데요. 어디 가려고요? 저 진짜로 할머니한테 가려고요. 할머니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 계시면 더 아프실 것 같아서요. 아 그리고 옛날에 저 아플 때는 할머니가 밤새 옆에서 간호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좁은 방에서 혼자 계시면은 저만 너무 편하게 있는 것 같아서요. 빨리 어른이 돼 할머니를 지켜주고 싶지만 지금 유성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픈 할머니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곁에서 힘이 돼주고 싶은데요. 그날 밤 여보 나 왔어. 어 왔어? 오는 길에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 뭐래? 정밀 검사 결과 나왔는데 다 괜찮대. 아 안심이다. 당신 내일부터 출근해도 되겠다? 에이 지금 회사가 문제야. 이 일부터 마무리 지어야지. 어머니 이대로 사시게 둘 순 없잖아. 유성이 아 몰라. 학교 안 간다고 쌩 난리를 치더니 나갔어 어머니랑 산다고. 어?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진짜 어머니 어디 딴 데 멀리 사시라고 해야지. 멀리 어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면은 어머니랑 유성이랑 같이 살게 냅둬? 당신 선택 잘해. 나 어머니랑 같이 못 사니까. 알았어. 나 말 잘해볼게. 나도 우리 엄마지만 같이 사는 거 무서워. 정 떨어졌어. 준현 씨 역시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는데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하룻밤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서 맥주나 한 캔 하려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밉고 원망스럽고. 저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치더라도 유성이랑 유성 엄마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며칠째 생각을 하고 또 해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각. 왜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아 오늘 할머니 가게 문 여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장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집을 나온 유성이는 늦은 밤까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에이즈 여기서 뭐해? 사람들한테 포 때리려고 그러냐? 너네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긴 네 전 여친한테 들었지. 야 근데 너 진짜 에이즈 맞냐? 아니야 나 검사했는데 아니라고 나왔어. 네가 아니면 뭐해. 니네 할머니가 에이즈인데. 아 맞다 그리고 니네 할머니 술집하지? 술집해서 에이즈 걸린 거 아니야? 야 네 말 함부로 하지 마. 가만히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야 만지지 마. 너까지 에이즈 걸려. 그리고 앞으로 학교 나갈 생각 하지 마라. 내가 애한테 다 얘기할 거야.
아빠. 뭐야? 저. 유성이가 놀림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준현 씨. 괜찮아? 밤늦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 장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집에 들어가 있어. 아빠가 할머니 만나고 와야겠어. 어, 나도 할머니 보러 갈래. 유성, 오빠 요새 힘든 거 알지? 집에 들어가 있어. 아, 나도 할머니 보러 갈 거야. 같이 가. 잔말 말고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자신 때문에 화난 아빠가 당장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 하니 유성이는 좀 불안한데요. 중학생 유성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현실입니다. 그 길로 준현 씨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미루고 미뤘던 말을 할 참인데요. 미안한데 어디 멀리 떠나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보지 말자. 뭐라고? 아니 내가 그런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 내가 유성 엄마 그러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허겄는데 어떻게 내 아들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떻게 보자 말자 보지 말자는 얘기를 해? 어? 나 엄마 술집하는 거 옛날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맨날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웃음 파는 거. 나는 그게 하고 싶어서 했니?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배운 게 있어? 기술이 있어?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서 술 장사하게 된 거야. 어? 네 애비가 10원 한 장 벌어다 줬어? 나도 네 애비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 먹고 자식 새끼 키우고 그렇고 살고 싶어. 남들은 일상이야. 근데 난 그게 소원이었다고.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고 웃고 싶어서 웃은 줄 알아? 다 너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려고 한 거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알아. 응? 알아. 엄마 고생 많이 한 거. 고생 많이 한 거 아는 새끼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아니 그럼 어떡해.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 가족? 나는 니네 가족이 아니니? 네 눈에는 네 새끼하고 네 마누라만 보여? 내가 막말로 몹쓸병에 걸려서 니들한테 옮기는 병이라도 네가 나한테 그따구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런 놈의 새끼. 고생한 엄마를 이해하지만 멀리 떠나달라는 아들. 지난 세월 이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온 애심 씨. 서로에게 상처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누군가를 기다리는 민순 씨. 어디를 가려는지 여행 가방까지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때 애심 씨가 다가옵니다. 어머니, 너 어디 가니? 이거 어머니 짐이에요. 내 거야? 제가 보면서 대충 필요하겠다 싶은 거 좀 쌌어요. 그리고 저랑 어디 좀 가요? 어디를? 가보시면 알아요. 갑작스런 며느리의 전화에 애심 씨는 혹시 화가 풀린 건가 싶어 불이 나게 달려나온 건데요. 영문도 모른 채 며느리를 따라가는 애심 씨.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동네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은 무슨 일로 찾은 걸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난감한 애심 씨입니다. 확인하시려고 지금. 네. 아, 그래도 네. 내놔주세요. 아, 그래요? 네. 뭐 괜찮으시겠어요? 네.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뭐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가게 팔려고요. 내 가게를 왜 네가 팔어? 아니, 아범이랑 얘기하셨다면서요. 아,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아,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어머니 차일피일 미루실 거 뻔하고 이렇게라도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유성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어머니, 유성이요. 지금 어머니 때문에 전화 가게 생겼어요. 이번엔 저 좀 따라주세요. 손자 유성이 때문이라고 하니 무조건 싫다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최대한 빨리 네. 물건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답답한 마음에 선영 씨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는데요.
진짜 너무들 하네. 아니 언니는 왜 이런 대접을 받고도 아무 말을 못해. 막말로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어? 왜 언니가 그런 병에 걸렸는데? 아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애들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 하나도 힘든데. 내 누명 벗자고 애들 더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이렇게 짐 싸갖고 나오면은 다시 애들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하는 꼬라지들을 봐. 근데 어머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때문이라니?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술만 먹으면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아이고, 야 너 빨리 집에 가. 장사도 안 하는데 뭐로 나와갖고 이러고 있어. 얼른 가. 내가 뭐 무슨 술을 먹어. 나 누워야 돼. 얼른 가 빨리. 어? 얼른 가. 아, 진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숨기는 언니. 것이 있는 듯 보입니다. 물어도 답을 회피하는 애심 씨. 누명이라니. 애심 씨가 병에 걸리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채널 뷰 진짜 사랑 리턴즈 2 2000만 뷰 돌파 기념 두부 단독 감사 이벤트 진짜 사랑 리턴즈 2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진짜 사랑 리턴즈 2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감상평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멋짐 폭발 세련미 뿜뿜 패션의 중심 알다 선글라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티캐스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